그럼 이제 오늘 뭐이 본격적으로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경로 심층 분석을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잎 투표지 위조 범죄, 위조 사건은 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역사에서 재판부가 증거를 위조한 사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피고 측은 자신의 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우위 변조해 가지고 원고 측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뭐 사자성을 쓰면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99.99%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법원이 어떻게 변호할지 어떻게 변명할지 상당히 참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과 대법관 관계자들이 위조된 증거물을 원고 측에게 제공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오늘 한번, 자주 뵀어요. 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제였나요? 이제 방송했을 때는 좀 급하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부분은 없었지만 좀 이제 구성이라든지 사진 배치라든지 이게 좀 헷갈렸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추잎 투표지를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실 건데,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추잎 투표지는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를 진행할 때 썼던 엡손 롤 프린터, 롤 형태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추잎 투표지의 특이한 이 인쇄 형태가 인쇄 과정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불량의 형태다라는 것이 바로 인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배추잎 투표지를 감정을 하게 되면 모든 투표지가 다 가짜라는 것도 증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이 배추잎 투표지가 절대 인쇄가 아니다. 이건 잉크짓이다. 이렇게 지금 우겨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한 장이 상당히 이제 큰, 어, 이제 그 공, 그, 어, 이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 보관된 증거물을, 이건 인쇄로 나온 거죠. 이 인쇄로 나온 현상들로만 설명이 될수 있는 인쇄로 나온 이 배추잎 투표지를 잉크젯으로 위조를 해서, 네. 제가 이제 롤 프린터에서는 이 배추잎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정상적인 선거 투표 과정에서는 이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건 맞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잉크젯으로 나온 가짜 배추잎 투표지로 바꿔치는 증거물을 이제 인멸도 했겠죠. 인멸하면서 동시에 바꿔치는 위조를 한 이런 그 희대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시대에. 대법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대법원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성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대 모를 리는 없을 그런 이 증거물들이 교체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누가 만든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심을 맡고 있는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휘하에 있는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한 50대 법원 사무관이 그 소위 위 변조된 프린트로 출력된
배추잎 투표지를 원고 측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달은 분명히 한 거는까지 밝혀진 거죠. 제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조금 끊겨가지고 예. 좀잘안 들렸는데요. 마지막 질문 부분만 조금 짧게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영이라는 조재현 대법관 바로 직속 부하 법원 사무관이 소위 프린트로 된 위변조된 배추잎 투표지를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 원고 측에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건 관계없이 어떻든 전달한 사람은 홍동영이란 법원 사무관이고 그 양반이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직속 부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미대위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그 투표지를 포토샵으로 인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쇄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격자들이죠. 그러니까 창관인들이라든지 본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그 사진을 실제 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안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결국은 범죄자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야 된다.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얼굴을, 그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금 이런 짓을 벌리면서도 이것을 견제할 만한 검찰 수사,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있고요. 이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각각 독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도 독립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현재까지는 독립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는 화가 나는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철이 되면 결국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소위 그 홍동영이라는 그런 법원 사무관이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그런 위조된 배추잎 투표지를 전달했는데, 거의 동시에 또 확인된 것이 그 위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 연수원에서 찍었던 법원 공식 사진사의 대부분의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증거를 인멸해가지고 원본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버린 그것은 그야말로 의도적인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 증거라든지 현재 현물을 볼때 이것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억울하면 정말 위조범이다 이런 소리, 대법원이 위조범이다, 조재현 네가 위조범이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사진을 공개하면 됩니다. 이 디지털 사진, 법원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왜곡 없이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넘겨주면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원고한테 당연히 넘겨줘야 될 사진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위조범이라고 욕을 쳐들어도 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위조범, 그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품격 있는 단어인데, 저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기꾼. 대법관이 사기꾼이 돼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대법원의 현주소입니다. 억울하면은 지금 미대인이 말씀처럼 본인이 입증을 하라는 거죠. 왜 사진을 삭제했냐 이야기죠. 왜그 원본 사진을 다 삭제해버렸냐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슈아님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실물 사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게 그 먼저 제가 보여드려야 될게 배춧잎 투표지의 예상도입니다. 제가 만든 부분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급하게 보면 얼룩덜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급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됐고요. 보고 나서 그날 네. 저녁에 바로 요거 아니니까 조금 수정해라. 수정해라. 저녁에 처음에 이걸 이제 조슈아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거는 그때 본 거하고 약간 다르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지금이 조금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해서 아마 그때 그 2차로 만들어서 저한테 준게 아마 두 번째 거죠, 저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1차를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29일 정도 밤에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완급이었네요. 조슈아님이 왼쪽이 1차 버전입니다. 그거를 미디어 A님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얼룩덜룩한 것을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언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예. 저기 혹시 그두 분은 이제 소리가 끊기거나 하시진 않으시죠?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는데. 미대님도 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혹시 네. LTE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만 끊기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잠깐만요. LG U+인가요? 그게? 아, 네. 저기, 잠깐만요. 와이파이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끊겨가지고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조슈아님이 6월 29일 날, 인천연수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무렵부터 야 이거 전혀 문제없다 투표지 문제없다 이런 보도들이 언론 플레이죠 선관위하고 대법원에 그게 나가자마자 너무나 이장 분해가지고 밤새 만들었던 것이 왼쪽에 있는 바로 예상도입니다 이게 초록 재편 투표지 예 그거가 이제 수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목격자들이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얼룩덜룩 배추님 투표지입니다. 조슈아님 됐습니까? 네, 계속 끊기는데 그냥 예.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예. 나중에 그럼 다시 그쪽에 올리더라도 가죠. 받아가지고. 예. 계속 그래서 진행하시죠. 네 진행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 투표지는 이제 뭐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 청인이 왜 빨간색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이거 왜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희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포토샵의 그 이제 그 필터 세팅 때문에 빨간색이 이제 그 제대로 안 나온 것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그때는 빨간색이었는지 뭔지 이제 그걸 판단하 어이그좀 정확하게 표현할 정신도 없었고 제가 이제 기억했던 거는 정확합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얼룩덜룩했다는 겁니다. 이 녹색이 얼룩덜룩 얼룩졌다는 거고 둘째는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보였다. 예, 민생당이라는 글자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녹색이 올라간 게 높지 않았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왜 비율이 안 맞았냐면은 밑에 있는 비례대표랑 당이 글자가 다 간격이 다 좁아진다든 등에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딱 눌려 있었기 때문에 녹색이 실제로는 적게 나왔는데요. 민생당이 보이도록 하려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봤던 특징들은 다 살려낸 겁니다. 줄의 간격이 생각보다 좁았다는 것 빼고는 거의 이제 재현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배추님 투표지는 정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2차가 정확한 거였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차 너무 이제 너무 똑같아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거는 공개를 못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로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추님 투표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님 투표지가 나올 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배추님 수표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공개된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얼룩덜룩하지 않다. 이걸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춧잎 투표지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메인 주제가 배춧잎 투표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여드렸고. 어쨌든 조시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원고측에 제공한 것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이상한데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룩덜룩한 것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그런 앱선 프린트로 프린트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 포토샵으로 두 달간 이제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나고 나서 저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게 9월쯤이었으니까 두 달간이었습니다. 두 달간. 이 두 달간으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억울하면 진짜 포토샵으로 만들었다. 이 위조범들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뒤에 그 속성값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원본 파일 그대로 제공하면 이런 배추잎 투표지 가짜 이 위조범들 위조범들은 억울하면 당연히 까면 되는 거죠. 까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이 투표지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이 표면 자체에 뭔가 두 장이 붙었다가 떨어졌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하게. 밑에 인쇄된 부분이 뭐 떡졌다고 해야 되죠. 예, 떡칠이 됐다든지 이런 느낌, 울퉁불퉁한 느낌. 그러니까 매끈한 인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진에서 나온 거 보면 매끈합니다. 예, 매끈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프린트 하셨어요.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쏟아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은 인쇄로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수긍을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진도 그때 촬영한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원본이라고 이렇게 봉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얕은 꾀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투표지 이미지들을 원본성을 확인하도록 뭔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대법원이 한 짓, 조재현 대법관이 행한 짓은 무언가 하니까 그 원본 사진을 인천전 수월에 찍었던 법원 전속 사진사가 찍었던 원본 사진을 삭제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성을 확인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법원이 완전히 대칭적인 그런 범죄를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전에 행했던 그 이거를 직접 받았던 이동환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홍동영 법원 사무장에 물었답니다. 사진 어디 있냐? 사진 대부분 삭제했다. 그리고 그럼 다 했냐? 조금은 남아있다. 어디에 남아있냐? 컴퓨터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사진을 취사선택한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위변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들이 똑같은 범행을 유사하게 서로 닮은 걸로 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 내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마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홍동영 법원 사무관은 50대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마 거리가 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왜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겠는가 하니까 아니 아무리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 좀 무디냐 이야기죠. 그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앱선 프린트를 돌려가지고 프린트해서 아 이게 앱선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시민들이 쏘가 넘어가겠느냐 이야기죠.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나오자마자는 단박에 그냥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했느냐. 이번 건은 벗어날 수 없어요. 조재현 대법관하고 홍동영 사무관은 그야말로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범죄를 범한 자예요. 정거물을 위변조한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법원 역사에서 재판관이 정거물을 위변조한 경우나 더더욱 넘어가서 대법관이 정거물을 위변조한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별도로 배춧잎 투표제를 위변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조재현 대법관과 그 바로 직속 부하인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분명히 그게 되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자성으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이게 나가면은 어떻게 될줄 뻔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미디어인님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이 그냥 공개하지 않고 뭉개다가 바로 감정을 넘어가가지고 감정 장소에서 아 프린트된 거 맞네, 100g 모조지 맞네 이렇게 해서 그냥 퉁치가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왜 공개했냐 이야기죠. 그게 내가 볼땐그 사람들의 최대의 악수라고 보거든요. 자충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1년 가까이 뭉개다가 결국은 재검표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재검표를 미룬 주체는 중앙선관위입니다. 대법원은 그것의 공범이었고요. 주범이 그 중앙선관위고 공범이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이 중앙선관위는 무진장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재검표해서 들키지 않는 방법을 필승 전략을 세우고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앙선관위의 그 얕은 꾀가 그냥 다 여실히 이미 재검표 처음 하자마자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나니까 조혜주가 장관직이지 않습니까? 사표를 쓴거 아닙니까? 사표를 쓰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이 이 조혜주가 도망가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면 이 선거 부정이 계속 들통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혜주를 사표를 반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장기를 부리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 대법원 예직원이었습니다. 예직원이 DSLR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에는 SD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SD 메모리. 그런데 뭐 기껏 해봐야 3만 원, 비싸봐야 7만 원 정도 하는 이런 DSLR 이렇게 SD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웠다.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쓸모없는 사진 찍어서 막 찍었다가 쓸모없는 사진을 지운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사무를 하는 자들이 잘난 7만 원 그것이 없어서 그 SD 메모리를 지웠다. 이거는 미친 놈이들이죠. 미친 놈들. 이거는 그리고 이 선거 무효 소송에 재판하고 있는 아주 이 절체절명의 이 선거 무효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기서 재검표 무려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의 결과물인 사진을 그냥 냈다 지워버렸다. 예, 이거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대희님, 예. 그런데 정말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서는 상당한 그런 행운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전략적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좀 시끄럽더라도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뭉개가지고 그냥 감정 장소에 옮긴 다음에 감정인들 적당히 구워 삶아가지고 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 전략을 가지고 계속 뭉갠 것 같은데 두달 동안.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8월 30일 날 영등포을에 재검표가 진행되는 그 아주 저녁 늦게 아 다음 날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 이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개했냐? 아,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내놔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게 치명적, 내가 볼 때는 어쩌면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대법원이 공범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그냥 완전히 그냥 까발려서 보여준 것이 이 건인데, 아,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공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한두 시간이 안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가재나 붕어 정도로 생각 안 했으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을 우습게 본 거죠. 그냥 조슈아님하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방송이 나가니까 바로 댓글로 그냥 전문가들이 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포토샵 썼고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춘희 투표지가 가짜다, 이게 이제 명명백하게 너무나 큰 실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거를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상상력이 풍부하신, 네, 분들은 글을 좀 남겨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배추입 투표지 이렇게 그 인쇄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 부정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조작팀, 그러니까 전략팀과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팀, 기술팀의 그 이해, 이해의 깊은 이해에 대한 이해 부족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실행하는 실무팀과 실제로는 그것을 지시하는 그 지시팀이 이렇게 뭐랄까 그 이해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위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은 아주 이게 이 정도면 아 절대 모른다. 하지만 이 밑에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형편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조작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렇게까지 선거 부정을 쭉 한 걸 보면 뭐 전산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조작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아주 그냥 투표지가 떡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결과들을 내는 거 보면 이럴 머리 부분, 수뇌부하고 이 기술팀이 이렇게 너무 격차가 있다. 한마디로 여기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는 여기 지시하는 쪽, 요구하는 쪽에서는 오더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만 밑에서는 아주 불량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 속된 말로 뽀록이나 한다 그러죠. 뽀록이네. 그리고 미디어이님,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그 조혜주 씨와 같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두지휘하는 에 있는 분들은 연세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지만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다 알 수가 없고 이제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그런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선거 부정을 조작하는 지시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조혜주가 상당히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선거의 기술자라고 알고 있지만 조혜주는 사실은 허당이었던 거죠. 조혜주는 아주 오랫동안 선관위에 몸을 담았지만 실제로 뭐 실제로 투표지 생성 앱선 프린트 성능조차도 모르는 아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실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윗사람들은 알고 아마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마 이렇게 선거 범죄를 저지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허당이었다. 그래서 이 선거 범죄가 다들통이 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조혜주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저 조혜연, 조 누구, 재연, 조재연 대법관. 예. 조재연 대법관도 이제 뭐 법 기술자니까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만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윗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 하나가 완전히 이 사건의 그 물꼬를, 역사 발전이라는 것이 특정 순간에 작은 그런 단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뒤집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김주열 씨 사진이 밝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사람에 따라 어떤 현상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감은 미뤄보면은 아 터졌을 때 조슈아 씨한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이거는 이 어떻게 대법원이 위조를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완전히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한판 승부가 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이 부분을 믿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악수 중에서도 최악의 악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재현 대법관은 지금 원고에게 재검표의 증거물을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면 아마 그 변호 업계나 뭐 하여튼 법조계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고에게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어떻게 재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증거물을 이렇게 안 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당장에는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게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마 만들고 나서도 아주 이것을 제공하냐 마냐 여러 가지 의논을 했겠지만 결국엔 제공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하고 아마 이렇게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장고 끝에 악수다. 장고 끝에 악수예요. 그런데 그냥 악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 돌다리님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했지만 그 왜 우리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냥 자충수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사건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 그게 4.15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9월 1일 날 바로 새벽 1시에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 생에 그렇게 경로한 글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당신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사악한 범죄 집단이다. 당신들은 하이에나 떼다. 와 이런 거가 그냥 9월 1일 날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가짜 투표지가 그냥 밝혀졌으니까 나는 황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30일 날 통보를 받았다니까 어쨌든 그 조재현 대법관이 상당히 압박을 받다가 제공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조슈아님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까? 말소리 들리나요? 좀 네. 제 소리가 잘 들리기만 한다면 그냥 저는 안 들려도 진행을 오케이 쭉 진행하시죠. 잘 들립니다. 일단은 그 배춧잎 투표지의 공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갑자기 배경하는 걸로 생각을 바뀌었느냐 이거 부분인데요. 일단은 영등포 올 그 재검표랑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등포 올의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 봉인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지가 담긴 전체 이제 투표지가 담긴 전체 함들의 이를 보관하는 창고에 이제 봉인을 훼손했다는 거죠. 거기 이제 이것은 그냥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인을 이제 한 다음에 사진 촬영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원고가 열어야 되는 사진 찍어놓은 거죠. 네. 원고가 네, 박용찬 후보. 예, 원고가 확인한 사진 찍고 하고 네. 계속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걸 열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끼리도 약간 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고도 이제 열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열면 또 많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열지 말고 이 봉인이 잘못된 그 상태 그대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이거는 이제 증거가 훼손됐다고 해서 그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해야 되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 봉인이 훼손된 그 창고와 안인 투표지 전체를 선관위의 위조의 증거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증거로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관내 사전에 전체 바꿔치기를 성공했고요. 그 안에서 불량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감안은 하더라도 결국은 선관위와 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숫자 줄이는 게 성공한 겁니다. 이 숫자를 뭐 30표, 40표 총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수만 표가 다 위조인데 그거를 단 몇십 장의 투표지를 다음에 감정하면 되는 것으로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 중에 단 한 장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전체 위조가 될 수,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뒤에 감정 목적물로 미루어 놨던 그 투표용지들 몇 장 되지도 않죠.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이제 몇백 장 됩니다만 여기 이제 몇십 장 되는 그 투표용지가 몽창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지를 훼손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영등포을 사례를 봤을 때 눈치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눈치채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 목적으로 뒤로 미뤄서 미룬 다음에 이 미뤄진 걸 바꿔치기해도 괜찮구나. 어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에 더 이제 약간 일찍 발표한 그런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춘잎 투표지의 위조 및 바꿔치기를 완료했다. 자, 그러면은 이 투표지는 봉인을 아예 애초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봉인이 애초에 안 했든지 아니면 훼손해서 줄 때는 봉인이 아예 전혀 테이프도 안 돼 있는 그 상태로 공개됐으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결국은 재검표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 감정 목적물로 많이 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투표지는 전체가 다 선관위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다시 이 투표지를 우리가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대로 볼 수는 없겠죠. 위조한 걸 또 다시 위조된 걸 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건 뭐냐? 몇십 장의 감정 대상물로 보관이 되고 있는 이 투표용지들인데요. 자, 이게 배춘잎 투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춘잎 투표지 하나만 봐도 이건 가짜로 만들었는데 다른 뭐 일장기 투표지 뭐 모르겠습니다. 당일 거는 안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전체 인쇄로 된 투표용지는 싹 바꿔치기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건 이제 향후 조치는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페이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향후 조치로는 대법원에 보관하는 증거는 위조의 위험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대법원을 못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위조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3명 이상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인도 해야 되고요. 예, 날인 도장도 찍어야 되고 상세 촬영 다 한 다음에 CCTV까지 설치해야 된다. 대법원 안에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대법원 말씀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오늘 직접 그 이제 네, 증거를 대법원으로서 받은 분 말씀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그 봉인은 안 돼 있는 봉인이 해제된 상태로 그런 법원 사무관이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하고 법원 사무관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봉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은 봉인이 해제된 증거물은 감정 목적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가치가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감정 목적물이란 것은 법조인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누가 들어가서 다 손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영등포을 재검표장 투표지의 봉인 훼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관내 사전투표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정상이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가 그럼 이례적으로 정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2차 통과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투표함이라는 것은 안심할 수가 없고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분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물도 손을 댔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있는 투표함도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등포 재검표장에서
그 소위 투표함 보관 문고리 부분에 그런 이 소위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인멸된 것은 딴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던 원고의 후보인 박용찬 후보가 사진 기억에 의하지 않고 사진에 의해서 비교해가지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그 법원이란 조직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선관위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 정도가 된 겁니다. 후방기지나 전초기지가. 다시 미대A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 그 배추입 투표지를 공개를 이렇게 그 결국은 뭐 두 달이 걸렸지만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게 원고에게 그 증거물을 주지 않는 증거물을 주지 않는 그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고에게 증거물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면 이런 미친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6.28 재검표 현장에서 사진사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안 찍었으면 몰라요.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 증거가 이미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사진 증거를 뭐 불태웠다든지 뭐 지웠다든지 이것은 변명거리가 됩니다.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가령 이제 뭐 어떤 부정선거를 하면 아예 그냥 그 투표지를 아예 그냥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냥 정급으로 없애서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도 하지만 이런 짓거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모면을 하고 싶다. 일단 가짜 표를 다시 프린트해서라도 뭔가 모면하고 싶다. 이게 대법원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 대법원은 이제 곧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법원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그냥 모르는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니 뻔히 있는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냥 자기 바인드에 집어넣었던 것을 봉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제공한다. 이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짓이죠. 상상할 수 없는 짓이고 예, 특히 뻔히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그냥 증거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선 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의문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찍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감정 목적물로 넘기면은 정상적인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부 변호사님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그냥 저렇게 저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조슈아님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가져온 거죠. 저한테 자주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아니 지금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을 리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앙선관위는 못 믿겠다. 그런데 대법원은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 대법원이 모든 이 법을 수호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대법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대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 아무래도 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다라는 재판 그 판사 그리고 대법관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싸우는 거고요. 변호사가 싸우는 거고요.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든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변호사님들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조슈아님 말씀 중에서 선관위도 믿기 어렵고 예. 그 말이 좀 끊기네요. 어디가 예, 좀 끊어지는데요. 온격 지금 예, 네. 조슈아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법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반칙을 행하는 것이 그러면 선거 부정을 덮을 수 있는 길이냐라고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법원이 반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몹쓸 짓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 범죄가 더 여실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예, 지금 대법원이 무슨 이렇게 증거물을 훼손해서 오히려 증거물을 아예 그냥 불태워버려서 그래서 이 선거 무효 사건이 미제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법원이 이렇게 불태우고 이렇게 범죄가 확정이 되면 오히려 더 선거 범죄는 더 확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돕는 거다. 그렇게 미디어 A님 말씀, 미디어 A님 말씀처럼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은폐를 위해 가지고 은폐를 시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죄가 중첩돼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 대법원이 직접 배춘입 투표지를 위조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건데 배춘입 투표지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어A님은 아주 유력한 것이 조재현 대법관이 법조계의 관행을 미뤄볼 때 도저히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증거를 주지 않고 원고 측에 증거를 주지 않고 어떻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이런 견해를 제공했는데 이제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영등포의 재검표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보관돼 있던 관내 사전투표를 완전히 갈아치워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아 이제는 대부분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5달 줄 수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선관위가. 지금은 공개도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8월 30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등사 촬영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거든요. 8월 30일 날. 변호사들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저 양반들이 끝까지 뭉개다가 바로 검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지금 조슈아님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 표 갈아치기 2차 통과리 2차 통과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방송 나가고 난 밑에 2차 통과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다음 조슈아님 다음번에 이제 다음 재검표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이상의 서명을 날인해가지고 봉인 상태를 좀 더 원고 측에서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이제는 대법관이든 대법원이든지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다 사기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기꾼처럼 행동을 했고 대법관이 위조를 만들었으니까 증거물을 위조를 만들지 그게 사기꾼이죠. 뭐 딴 게 있습니까? 양아치보다도 훨씬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재검표를 응하는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일체 인간이라고 믿지 말고 짐승과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사인을 하란 말이죠. 봉인을 했을 때 그냥 봉인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문수정 사인도, 변호사가 사진을 사진 조금만 있어봐. 문수정 변호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봉인이 이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봉인이 왜 해제됐냐 이야기죠. 이동환 변호사가 그 9월 1일 날 갔을 때는 봉인이 왜 해제됐냐. 그럼 당연히 법적으로는 봉인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참석한 다음.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란 것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한심한 놈들인 거죠. 한마디로.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냥 정상이면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냐 이야기죠. 그 조슈아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예. 네. 아니 미대위님 지금 얘기 먼저 미대위님 말씀하시죠. 네. 아, 일단은 지금 그 와이파이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안 끊길 것 같습니다. 네. 네. 87년도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그냥 한 사건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냥 묻힐 뻔 했는데, 그, 뭐, 과실치사 정도로 묻힐 뻔 했는데,
이 당시 강민창 내무부 치안본부장 그리고 박채원 치안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냉수 몇 컵 마신 후 신문을 시작했고요. 친구 소재를 묻는 중에 책상을 이렇게 탁 쳤는데 반대편에 있던 박종철 군이 억 소리하면서 쓰러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만 딱 쳤는데 젊은 20대 청년이 갑자기 반대편에 앉아있던 청년이 억 하고 쓰러졌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당연히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제공하면 될 일을 그걸 자신들이 이렇게 앱선 프린트 뭐 이걸 그대로 뭐 재현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속이기 위해서 만약에 포토샵으로 기술자를 이용해서 아예 프린트를 해왔다. 그것을 증거물을 위조해왔다. 이것이 밝혀지면 이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것이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선거 범죄를 밝히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뭐 내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대법관이 주도해가지고 증거를 위조해서 제공했다.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슈아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물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열람당사 신청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걸 받았을 때 상태를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대법관은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법관 옆에 있는 이제 그 연구관인가 조사관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봉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춘유 투표지를 어쨌든 절대 뭐 못 찍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봉인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변호사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다 직접 봉인을 하는 작업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들고 갔다 이대로 들고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봉인을 했다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현장에 가져온 이 그 봉투에는 봉인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도 안 붙여 있었다.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열릴 수 있는 이 상태로 가져왔다는 것을 그대로이지 지금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슈아님 법조인 시각에서 상당히 조슈아님 네.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그 천대엽 대법관이 직무유기권에 해당한답니다. 증거 목적물을 봉인하는 네. 것을 소홀히 한 것은 굉장히 큰 범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뤄왔다는 거죠. 왜 미뤄왔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를 해서 마음껏 자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시점 이후는 되고 어떤 시점 이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람등사 신청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었으면 왜 굳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기를 쓰고 이걸 못하게 했는가. 물론 처음에는 찍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했으니까. 저도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투표지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찍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찍어라. 그 다음에는 테이블당 한 명으로 지정해서 변호사들만 찍어라. 그 다음에는 안 된다. 변호사 한 명만 지정해서 찍어라. 문수정 변호사 한 명만 찍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음에는 찍을 때 내 허락을 꼭 받아라. 그 허락을 해줍니까? 허락도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찍기 어렵게 만들었다. 거의 나중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진 찍는 게 허가가 됐으면 배춘잎도 찍게 해줘야죠. 결국은 뒤로 갈수록 심각한 표들이 나올 때는 거의 촬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심각한 사진은 다 찍는 게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양산을 했으면 다 불가능했고 에서는 촬영 금지다. 지금 앞으로 그렇죠.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는 점점 더 무리수죠. 무리수. 아주 무리수가 계속 등장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자극을 해서 그냥 폭발시킬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수는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무리수는 결국은 이 선거 범죄를 오히려 드러내는 촉매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혜주나 아니면은 이 천대엽이나 아니면은 조재현과 같은 분들이 땅하고 많이 유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사는지 지금 민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세계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그 분노 수위 그 게이지란 것이 엄청나게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파렴치범보다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폐 공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 이런 실수가 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조시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조된 이걸 이제 촬영이 불가능할 때와 촬영이 가능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완료가 됐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껏 이게 이렇게 마음껏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으면 재검표장에서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 못 찍게 했느냐? 다 나중에 감정을 할 건데. 감정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핵심이지. 그러면은 이제 감정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할 때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감정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찍는다. 이러면 또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감정을 시작한 게 아니죠, 지금. 감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감정을 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을 하면은 위조라는 게 드러나는데 감정을 할 준비, 즉 위조라는 것이 들키지 않을 준비가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껏 뭐 사진을 찍어라라고 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조슈아지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이미 봉인 해제가 된 그런 증거물은 감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님이 아주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는 이야기를 했네요. 감정을 받을 모든 준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번에 배춘입 투표지 위조건과 마찬가지로 감정물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조작 완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수를 왜 줄이냐. 조작이 좀 쉬우려면 개수를 줄여놔야 되니까. 개수가 많으면 조작하기 너무 힘드니까 미대위는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원 공무원 중에 혹시나 우리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자 그런데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전혀 억울해하실 것이 없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찍은 정확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원고에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도 없고 원고에게 주면 됩니다. 원고한테 주면 다 오해가 만약에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절대 이 사진을 제공 못할 겁니다. 아마 제공 사진을 제공하는 순간 이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시민들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말고 그 찍었던 현장 사진을 제공하라 이거죠. 그때 DSLR 카메라로 여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찍었으면 그 사진을 제공하면 아무런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달간이나 열람 등사를 금지시키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9월 1일이 됐어요. 그때서야 열람을 안껏 촬영해라. 예, 누굴 속이려고 이럽니까? 미디어인님 보시죠. 예. 그러니까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계속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마찬가지로 6월 28일 인천 연수일에 DSLR 뭐 카메라를 가지고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 원본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행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진 원본 안 주려고 하는 거나 삭제해버린 거나 아니 저 투표지 이미지 삭제한 거나 대부분이 사진 원본 삭제한 거나 어쩌면 당신들 이럴 수가 있냐. 배운 놈들이 세상에.
너가 앞으로 저는, 감방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거는. 참. 저는 대법원이, 보이스피싱범 같다. 아주 그냥 그 얕은 그 기술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보이스피싱범 같다. 예전에 그 코미디 개콘의 뭐 황해인가요? 예. 예, 우리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여튼 그 국민들이 당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그 조작이 너무나 일천해서 너무나 그냥 그 조작 기술이 허술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미디어님, 정말... 미디어님 네. 보시죠.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저 등사 촬영을 허용했을까? 아니,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안 보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거친 거를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아, 이게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 하나는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본 죄고, 하나는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본 죄고, 조슈아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 저기 그 배춧잎 투표지를 처음 우리가 보게 된 조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조선 예,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서에 첨부된 이미지의 기록 경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 보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조서에 첨부된 이미지의 기록 경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서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이 조서에 있던 첨부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섯 개의 사진이 있죠. 왼쪽에. 왼쪽에 있는 여섯 개의 사진이 하나의 페이지인데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이그 사진, 이 파란색 큰 파, 그 판에 위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 사진, 이게 바로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걸 사진 찍을 때 가까이서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가장 멀리서 찍은 거를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한 모습이 오른쪽입니다. 확대한 모습. 네, 오른쪽이 확대한 모습인데 제 추측에는 이거는 아마 뭐 원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조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금 뭐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요것밖에 잘라가지고 요 부분, 예, 파란색 종이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것도 위조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왼쪽에. 예.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것도 큰 건 아니죠. 이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집어넣었는데요. 확대해보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조서에 있던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춧잎 투표지를 이제 발표한 가짜죠, 가짜.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왼쪽에 있는 것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진짜인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이미지가 지저분해가지고 저도 확신을 못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는데 왼쪽 것도 저도 잘 모르겠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것도 이제 똑같이 왼쪽 건 조서고 오른쪽은 이제 발표한 가짜입니다.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들어보세요. 예, 가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짜를 조서에 썼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서를 먼저 만들고서 조서를 이제 알아보기 어렵게 아주 이미지를 조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똑같이 이제 배춧잎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반대로 빨리 이걸 이제 선관위로 보내서 이 배춧잎을 가짜를 만든 다음에, 원본은 막 헷갈리니까 없애버리고 어차피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요. 당일날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아주 조그만 점의 위치나 조그만 각도 같은 거 어떻게든 알아낼 방법들이 어떻게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그 당일날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이 가짜 배춧잎 투표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조서에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에 첨부된 이미지의 그 기록 경로가 그 조서 작성에 그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원본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배추잎 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짜 배추잎으로 조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컬러도 조작 가능이라고 써야 되니 죄송합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흑 컬러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아님 지금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검증 조서를 공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미 검증 조서를 작성한 단계부터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를 그냥 조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검증 조서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짜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다음에 합시다. 조서에 있는 거하고 조서에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 이번에 발표한 거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관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룩덜룩한 걸 표현을 못한 거 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를 먼저 만들고, 그 조서를 나중에 만들면서 그 위조한 걸 가지고 조서에 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이것이 며칠로 그 기록이 되냐면 6월 28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날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변호사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은 처음에 작성을 시작한 날짜로 보인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오랫동안 이걸 이제 문서 내용이 길기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확실하게는 얘기는 못 하셨지만 이것은 처음에 이 문서를 가지고 작성을 시작한 날짜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또 조금씩 수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슈아님 거기서 이제 참조를 하나 좀 더 하게 되면은 이 조서의 이제 기본 골격을 다 잡은 사람이 홍동영이라는 법원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 사무관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걸 직접 편집한 사람은 아마 그 조사관이 직접 이 워드 작업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적어도 본인 혼자서 아니면 이 워드 작업을 하는 그 사람, 그 두 사람은 이 조작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동정 씨가 워드 작업은 다 할 겁니다. 아마 50대라고 하니까. 이게 저 사무관이니까 조서를 작성한 오랜 경험했겠죠. 사무관 직책에 50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직원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홍동영이라는 사람은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홍동영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그 뭐죠? 압박 가하면 다 불겠죠 뭐. 예. 네. 이게 뭐 대부분이 이게 완전히 범죄 집단이 돼버렸으니 참. 예. 그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이님 조금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그 이 선거 범죄자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기술, 인쇄 기술, 뭐 디지털 인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눈속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휴대폰 아주 강력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1600만 화소가 되는 이런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그 4.15 총선 때 드러났던 모든 어떤 그 증거들이 시발점들이 물론 그 디지털 투표 결과의 자료를 보고도 우리 시민들이 경악을 했지만 그러나 이 영상에 채증이 되었던 이 많은 증거들 앞에 이 중앙선관위도 아주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추잎 투표지 줘서 이렇게 아주 그냥 흑백으로 내보내고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이것은 이미 이
흑백 사진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흑백 사진기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리고 이게 1600만 화소가 넘는 아주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미친 사진을 갖다가 조서에 올려놓는다? 아주 우리 국민들 아주 그냥 개돼지로 한다는 거죠. 개돼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검표에 촬영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 이 카메라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죠.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접사해버리면, 그냥 확대해버리면 망정까지 보인 겁니다. 망정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선관위가 아주 필사적으로 중앙선관위하고 지금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 짜는데, 저는 그 쥐어 짜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수작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인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검표 장소에서도 김용근 법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에 온 사람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사진 채정을 방해하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검표장에서 사진 찍히게 되면 본인들이 위변조본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원고를 속이는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상황을 참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조슈아님, 그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 미디어이님 그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흑백 사진을, 네, 이 선관위가,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뭐 조사관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구관이 했는지 조사관이. 홍동년 법원 사무관. 문서 작성을 할 때, 네, 사무관이요. 문서 작성을 할 때,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왼쪽에 보시면은 조서에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문서에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대법원에는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유독 배춧잎 투표지를 컬러 사진으로 넣기가 상당히 민망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회색 그 그레이 사진이 아닙니다. 흑백 우리가 아는 흑백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흑과 백만 있는 흑백 복사한 사진입니다. 이걸 문서를 이걸 넣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배춧잎 표지를 찍은 다음에 그 찍은 이미지를 흑백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배춧잎 투표지를 복사를 먼저 했습니다. 복사.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걸 다시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가 복사한 그 상태로, 그 퀄리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압니다. 음영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얼룩덜룩한 거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나 봅니다. 흑백 복사기. 흑백 복사기로 이렇게 복사하고 저렇게 복사해서 이 음영이 도장은 나오지만 이 얼룩덜룩한 건 나오지 않도록 몇 번 이제 농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복사기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기로 복사를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얼룩덜룩한 얼룩은 나오지 않는 그 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농도를 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한 걸 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이거를 조서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까? 그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홍동영이라는 이제 법원 사무관이 50대 사무관이니까 주사부터 출발해가 아마 경렬 관리하실 그런 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추측하건대는 조재현 대법관의 거의 수족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검정조서에를 초안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동영이라는 인물이 사건의 전무를 다 이해를 하고 검정조서에 사건을 축소, 왜곡, 그다음에 삭제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대부분 결정적인 그런 뭐 일장기, 자석 이런 건 다 빼버렸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그 아주 흑백으로 된 투표, 배춧잎 투표지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홍동영 씨가 전무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홍동영 씨가 이번에 그런 완전히 그냥 봉인이 다 해제가 된 그걸 달랑달랑 들고 이동한 변호사 만나서 사진 찍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검정조서를 작성한 단계부터 바로 검정에 대비해가지고 예, 이 사건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은폐시키는 쪽으로 대부분이 몰고 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홍동영이라는 인물이고 그다음 홍동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속 상관이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딱, 그냥,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내가 볼 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요즘 잠 재웁니까? 잠 안 재웁니까? 네, 잠은 재웁니다. 요즘 잠 재웁니까? 옛날처럼 잠 좀 안 재우고 그냥 하룻밤 하면 그냥 다 불죠? 그, 잠은 재우고요. 그냥 포렌식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을 압수하든, 사진기를 압수하든 해서 압수해서 포렌식만 하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후보가 고릴라 새벽 1시에 왜 열받아가 그렇게 썼으면 사악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너희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안검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게 딱 보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그림이 잡힐 거 한 3, 40년 했으니까 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예,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배춘유 투표지 이동 경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동 경로를 사실 좀 그림이나 도표로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표로는 이제 흐름도 이런 어떤 플로차트 개념으로는 못 만들었고요. 글로 이제 했습니다만 좀 그래도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람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춘유 투표지도 엄연히 족보가 있다. 이게 이제 뿌리가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좋네요. 네, 제가 한 말이 제가 웃겨가지고. 하도 근본이 없는. 네,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네. 처음에 불법 인쇄소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작한 건 아니고요. 실수로 나온 거죠. 실수로. 실수로. 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불법 인쇄소에서 그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그 특별하게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거 보존 전에 통과리를 해서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발견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를 해가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보전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재검표장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발견이 돼서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돼서 봉투에 들어갔겠죠. 예. 네. 봉투에 들어갔는데 봉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한 변호사가 하나도 없을 만큼 허술하게 지금 봉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증거 보관실에 잠시 보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라고 제가 했죠. 왜 아닐 수도 있는가? 이걸 뛰어넘고 그냥 여기 보시면 대법원 관출 권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증거를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혹은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아닐 수도라는 의미는 이걸 뛰어넘고 예, 이걸 뛰어넘고 그냥 이제 그 재검표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봉투 그대로 들고 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대법원 증거 반출 권한자는 홍동영 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 부분은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아닐 수도라는 부분이 적용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가능성이 자, 높겠네라고 어디로... 했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다음에는... 내가 뭐 네. 그 다음에 선관위 관련자 손으로 갔을 겁니다. 네, 선관위 관련자 손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인쇄, 프린터, 그리고 포토샵, 이런 이미지 수정 작업의 전문가 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뭐 중국인인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인이라도 아주 비밀을 지켜야 할 어떤 뭐 맹세를 한 사람이겠죠. 대가를 받았든지. 스캔, 이제 포토샵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앱선 프린터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게끔 작업을 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앱선 롤 프린터로 재인쇄했다. 하나 물어보시죠. 하나 여기서 하나 물어보죠. 네네. 포토샵을 하면 거의 그런 이미지는 대부분 다 재현이 가능한 거죠. 기술적으로.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기표 도장 이런 게 다 배치를 다 가능한 거죠. 포토샵 하면. 네. 포토샵 네. 아마 한 하루 정도만 배우면 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네. 하루는 뭐 아니고 한 일주일은 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주일.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거 포토샵 학원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다녔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위조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정도의 지금 실력입니다. 물론 일부러 법을 어기는 위조는 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한 위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만든다. 이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이거 도장, 뭐, 이거 밑에 이거 다 이미지 다 따다가 다 만든 겁니다. QR코드도 만든 겁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하는 사람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정교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앱손 롤 프린터로 재인쇄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 투표지는 절대로 롤 프린터로 그 뭐지? 그 여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춘입 투표지를 제가 여기 갖고 있었는데 저쪽 옆방에 있는데요. 배춘입 투표지의 특징이 이게 보면 되겠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여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백이 없다는 거. 왼쪽에. 여백이 전혀 없죠. 왼쪽에. 이 친구들이 양심은 있었는지 여백 없는 거는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백이 없는 것은 똑같이 표현했다. 여백이 없는 것은 저는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여백이 없는 이 가짜 배춧잎 투표지를 어떻게 롤 프린터로 인쇄했느냐?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실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정상적인 선거 진행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지. 만들려면 뭐든지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 원, 오만 원권 지폐도 위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저기 10달러짜리 그 지폐도 위조하지 않습니까? 아, 100달러도 위조하죠. 100달러도 다 위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조는 가능하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쇄를 할 때 이 폭이 약간 넓은 걸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 한 1mm, 2mm 정도 폭이 더 넓은 걸로 롤 용지 규격이 다양합니다. 폭이 뭐 10mm, 12mm, 13mm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손 프린터도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가이드를 벌리면은 더 두꺼운 용지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두꺼운 용지 쓰면 됩니다. 또 두꺼운 용지 써서 인쇄를 다 쭉 한 다음에 그러면은 배춧잎에 여기 민생당이라는 비례투표용지 부분을 한 부분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2mm는 인쇄가 안 됩니다. 2mm는 안 된 상태죠. 하지만 여유 있게 우리 프린터에 했기 때문에 옆에도 여유가 있게 다 충분히 여유 있게 그 이제 비례대표 이제 녹색 부분 다 넣었겠죠. 그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 이 화면처럼 딱 맞게 잘라내면 됩니다. 예, 여유 있게 프린터를 한 다음에 잘라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다. 이걸 제가 조슈아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그 국역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cm인데. 100mm인데 네네, 이번에 사용한 좀 넓은 종이는 얼마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실력이 있으면 양쪽 1mm, 1mm 더 나오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좀 실력이 없으면 2mm씩 더 2mm씩 그러니까 해가지고 14mm, 14cm짜리로 좀 여유 있게 뽑아가지고 여유 있게 그냥 딱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굳이 조작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롤 프린트 안 쓰고 그냥 평판 프린트 썼을 것 같다. 잉크젯 프린트로. 그래서 아주 그냥 뽑은 다음에 그냥 절단하면 그냥 뭐 여백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MYK 잉크가 있는데요. 잉크를 그 흑백 잉크를 빼버리면 됩니다. 흑백 잉크 빼버리면 흑만 빼버리면 롤 프린트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기 그러니까 사색을 때문에. 사색을 삼색으로 줄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죠. 예예. 예. 그래서 뭐 크게 이것은 위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조 하루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또 이제 일부 또 시청자분들은 그런 지적도 했는데 왼쪽으로 자른 것 자체가 또 증거가 돼가지고. 안할 죄를 또 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하가 반드시 롤은 잘려야 되는데 가위로 잘랐으니까 분명히 가위로 자른 흔적이 또 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또 죄가 중과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슈아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쇄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일입니다만 그 정도는 알아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그 쇠로 된 자를 대고 좀 잘 정성스럽게 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만약에 저라면은 이걸 이제 한 10개 정도 뽑았을 겁니다. 똑같은 걸 10개 정도 뽑고, 가장 잘된 거,
이제 여러 가지도 자기도 보기도 하고, 아, 이거 잘못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진선미를 뽑고 또 베스트를 또 뽑아서 마지막으로 최종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이님, 이제 옆에 이제 잘린 진짜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잘린 아닙니까? 면의 문제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쉽지 않을 겁니다. 거다. 아마.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닙니까? 이렇게 포토샵 이용해 가지고 그냥 프린트해 놓고 이게 그냥 이게 진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급해도 이렇게 또 덜미를 잡히는 이 인간들이 내가 볼때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뭐내 생각에는 무슨 뭐 약을 먹었던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내놓으면 전국에 그냥 저것처럼 그냥 철밥통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나가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전쟁을 벌리는 30년, 40년 된 그런 컴퓨터 전문가인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걸 속일 생각? 참 그러니까 철밥통들은 정말 내가 볼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넘어갈 생각했을까?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를 제가 뜯어보고도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그 아마 한 전자회로 설계나 뭐 이렇게 개발 쪽에 한뭐한 2, 3년만 일을 해도 딱 열어보면 구성품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정말 경악할 만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 투표지는 단순한 분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노트북 조작기더라, 이건. 이건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 조작기. 노트북을 이용한, 국민, 대국민, 조작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같은 방식이죠. 그냥, 억지로 그냥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면하고,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그런 아주 조악한 수준의 어떤 그런, 범죄들도 그냥 넘어갈 덮을 수 거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이다. 예. 조슈아님 계속해서 이제 그 이동 경로 가짜 배추님까지 해가 그 다음에 한번 연결해 그래서,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짜 배추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배추잎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있을 겁니다. 네. 선관위에서 잘 갖고 있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걸 만들지 말아라라는 어떤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진짜를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탈취해낸 어떤 선관위의 승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되도록 값으로 내려줄 것이다. 아마 뭐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가짜 배추잎은 탄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대법원에 증거를 반출을 할수 있는 반출뿐만 아니죠. 반입을 할수 있는 반출과 반입을 할수 있는 권한자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그걸 뭐 연구원이지 연구관인지 뭐 사무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말단지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기록도 안 남겨야겠죠. 기록도 안 남기고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증거 보관실로 들고 들어가겠죠. 예, 들고 들어가서 뭐 봉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봉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덜렁 열어가지고 덜렁 집어넣고 그냥 쓱 놓고 그냥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 등사 요청을 한 거죠. 이제 변호사들이 요청은 사실 진작에 했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예, 이게 봉인 뜯어져도 봉인이 뜯어진 걸 발견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영등포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봉인 뜯어지는 것에는 크게 뭐 반항을 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됐어. 이제 어떤 그 길들이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열람 등사 요청해도 봉인 없어도 또안말안 하겠네. 역시나 또안말안한 거죠. 물론 이제부터는 또 뭔가 이제 고소도 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열람 등사 때 이게 없었다는 거죠. 테이프랑.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됐다. 그 다음부터는 선관위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동 경로는 끝입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 없이 임한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감정을 하겠죠. 감정하면은 프린터에서 나온 거니까 프린터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재판은 끝이 나고 재검표에서는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차이는 없었고 이의제기를 해서 감정 복종불로 했는데 감정을 했더니 뭐 니들 뭐 결국은 다 프린터네.
자,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끝났죠? 그러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되고, 이제 뭐 그냥 뭐 피구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라든지 실제로 이걸 본 사람들은 지금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케이. 하는데요. 자, 그럼 조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합 그걸 하면은 대부분 증거 보관실의 원고 측의 변호사들이 갔더만은 그냥 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전화를 띵 걸드래요. 홍 씨한테. 홍 씨가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 씨가 다 이 보관을 하고 있는가 봐요. 홍 씨가 달랑달랑 그 표현은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달랑달랑 들고 왔는데 뭐 그런 봉인이 전혀 안 된 상태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거 반출권자는 그런 홍 씨 가능성이 높겠네요. 미디어이님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대부분이 이렇게 증거물을 굳이 보여주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은요. 왜 그랬을까? 잘 보관하고 있고 그냥 사진만 이미 찍었던 걸 남겨줬으면 이렇게 아무 탈이 없었을 건데 오히려 더 패착이다. 예, 지금 보여주고 패착이다. 더 지금 대부분은 공경에 처해진 게 아니냐. 정말 그 대부분 불쌍하다. 이 자신들이 숨긴다고 기껏해서 숨겼는데 오히려 더 이 빨리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는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으면 또 선관위가 또 패착을 또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인이 뭐 원래 뭐 그냥 선관위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지금 이 댓글이라든지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의견을 보면은 대법원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의뢰의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대법원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용인을 할 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님들 앞으로 신상 참 이렇게 해서 인생 말년에 고생길 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 대법관은 아마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대법원 연구관, 부장판사급들이죠. 이 부장판사님들, 아마 재검표에 오셨던 이 부장판사님들, 그리고 대법원의 법원 직원들, 이분들은 아마 심적 동요가 아주 심할 겁니다. 이렇게 왜 이 대법원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그 투표지에 어처구니 없는 이 투표지의 현 실태를 알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이제 그게 더해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혹시 법원 사무관으로 있는 홍동영 씨, 홍동영 씨가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은 정말 처신 잘해야 될 겁니다. 그 소위 조재현 수하에서 대법원 검정조서도 내 일체에게 본 그런 종류의 글 가운데 이렇게 왜곡이 심한 나는 그때부터 아니 대법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불신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지금 조슈아님이 이야기한 배추님 투표지 이동 경로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홍동영 씨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범죄 사실을 미리 불면은 사전 바게닝 같은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사람들은 항상 동기에 따라 움직이니까 좀 죄를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많이 불 건데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공무원 조직이 제가 이제 만나본 공무원들을 보면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점조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대한 양심의 가책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나눠서 본인은 만약에 홍동현 씨는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가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관 상태는 엉망으로 해놓고요. 아무나 지퍼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교체를 하든 바꿔라 하든 본인은 관계 안 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양심을 버려서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을 들어주는 거죠. 이 아주 계획 범죄할 때. 예. 그런데 미디어이님 그 가설은 내가 조금 이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홍동영 씨가 쓴 대법원 검정조서 인천 연수를 보게 되면은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고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그 의도를 강하게 반영한 보고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란 것이 조재현 대법관하고 법원 사무관 홍동영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이루어졌고 소위 조재현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한 인천연수원 대법원 검정조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속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남긴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의향, 저의, 목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법원 검정조서에서 이미 홍동영이란 법원 사무관, 50대 법원 사무관이 키맨인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은 범행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절대 자의적으로 그런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조된 그런 검정조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이, 그러니까 첩건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첩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가라는 부분이 대부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특별 2부를 구성하고 있는 4인의 대법관, 천대엽과 조재현 외에 뭐 박정환이 또 민유숙이니 이런 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분 가운데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갔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조재현 대법관의 그런 지시나 이런 게 없이는 뭐 가장 중요한 그런 배춘입 투표지 가짜가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사인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은 때다 이렇게 했겠죠. 해봐 뭐 이렇게 했겠죠. 조슈아님 그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조금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입 투표지가 위조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목금의 증언입니다. 증언. 네. 증언도 제가 알기로는 뭐 2인 이상의 증언이 상당히 증거 효력이 있다고 좀 알고 있었는데요. 저하고 미디어이님도 그러시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성함이 생각이 안 났는데 김형철 장군님이신데 김형철 예비역 공군 장군님 아주 소신이 있는 뚜렷하신 분이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인쇄 전문가님하고, 네, 이런 분들이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제 좀 몇 분 물어봤는데, 변호사님들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공통된 증언이다. 공통된 증언. 첫째로는 얼룩덜룩했다. 색깔이, 색상이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이 그 투표지의 상태가 얼룩덜룩한 것 뿐만 아니라, 쭈글쭈글했다는 겁니다. 쭈글쭈글. 쭈글쭈글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복이 되는 겁니다. 두 명 이상이. 그리고 이 QR코드 부분, 뭐 다른 부분도 아마 봤겠지만 QR코드를 집중적으로 봤나 본데 망점이 뭉쳐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인쇄된 망점이었다는 겁니다. 인쇄된 걸 우리는 봤는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인쇄된 걸 봤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건 인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룻배로 정확하게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제출을 한 그 가짜 투표지가, 가짜 배춧잎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잉크젯인 티가 납니다. 잉크젯인 건 티를 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지금 그 제출한, 그 투표지가 진짜가 아니다. 진짜 배춧잎이 아니다. 조슈아님, 이거는 잉크젯으로 위조한 거다. 이렇게. 예, 그 시청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대해주시죠. 어제 인쇄 전문가 분이 그런 그 QR코드에 막 잉크가 차고 넘친 것처럼 덕질덕질 한 것은 뭐 청록, 황이 다 100%로 잉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대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검은색이 아닙니다.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이다. 어두운 회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올려주시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네. 약간 어두운 예, 좋습니다. 예, 약간 어두운 회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잉크젯의 구조상 검은색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삼원색을 네. 섞어서 검은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인쇄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색은 그냥 검은색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CMYK 네 가지 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은색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써야지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진하게 나와 버립니다. 너무 새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딱 봐도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것도 검은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인쇄된 건 새까맣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느냐? 검은색을 희미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의 농도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을 100%로 했을 때는 망점이 안 보입니다. 인쇄여도 100%로 찍으면은 가득 채우는 게 망점이라는 게 이제 그 인쇄 약하게 해서 색깔을 좀 연하게 해서 각각의 사원색을 전체를 조절을 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망점으로 이제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망점이 연하게 하면 망점이 보이게 됩니다. 흑백을 이 흑색 잉크를 연하게 인쇄할 수 없습니다. 흑색 잉크를 좀 띄엄띄엄 인쇄를 해서 망점이 보이도록 해서 회색으로 보이게끔 연하게끔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 것은 망점이 돌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흑백으로 보면 망점이 그냥 딱 보여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심하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약간이라도 이걸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속이는 방법. 그러면은 이것을 검은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색깔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 노란색 다 섞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것을 검은색만으로도 음영을 약하게, 망점은 보이지 않게 넣는 또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삼원색을 적당하게 섞었다. 저도 봤습니다. 그 확실한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해 주셔야죠. 섞었다. 세 가지를 섞었는데 네. 세 가지를 거의 100% 섞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것이 차고 남쳐가지고 득지득지 붙은 것처럼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인쇄 전문가가 말씀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잉크가 그 이렇게 인쇄하시는 분은 잉크가 이제 오버플로죠. 넘쳤다. 투표지에 그 넘쳐서 이렇게 룩들룩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두 투표지가 이렇게 붙였다가 한 장이 뜯겨져 나가고 남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쭈글쭈글했다 아니면 투표지가 한 장 더 떼 있었다 표면이 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매끈한 투표지면 그렇게 그 뭐 이렇게 잉크가 그 두께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그 잉크가 높게 덮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관찰했을 때 굉장히 거칠다 표면이 일반 용지 그러니까 인쇄된 용지와가 다르게 이 표면 자체가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때 저도 유심하게 관찰했었는데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투표지가 저렇게 이번에 그 대법원이 네, 제공한 것이 지금 이게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정말 어렵다. 네, 조슈아님. 조슈아님, 네?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네, 접어가지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쭈글쭈글한 거. 그거 아주 좋은 사례였거든요. 어제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쭈글쭈글된 상태로 가지고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표면이 대단히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색이 얼룩덜룩할 수밖에 없다.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 롤이 들어가다가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밀려가지고 예, 예. 밀려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접히는 건데 예. 앞뒤로 막 이제 압력이 더해져 가지고 이걸 울었다라고 울었다고 이야기하대. 예, 울었다. 예. 어제는 잘 되는데요. 예. 울었다. 네, 이렇게 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예, 아주 멋있네요. 이게 앞뒤로 구겨진 거죠. 어제는 잘했는데 제가. 예. 괜찮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앞뒤로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쭈글쭈글해졌다. 예, 이걸 울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옆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잉크가 묻히면서 이제 표면이 얼룩덜룩하고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거칠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시죠? 대부분에서 다림질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울어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줄이 간격이 다 이렇게 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줄이. 예예. 예. 간격이. 그래서 간격이 붙어버리니까 원래 그 비례투표 용지는요 이게 비례대표 글자가 있고 바로 민생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간격이 좀 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바로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쇄에서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예. 인쇄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다른 그 댓글로서도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그 공경호 박사님 인터뷰할 때도 변호사님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사본 USB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는 이제, 원본을 위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선관위는 사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본에는 배춧잎 투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미지로서 대조를 해도 구분이 안 갈 만큼 교묘하게 완벽하게 조작을 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너무 허접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USB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이미지와 지금 선관위가 제출한 이 가짜 배춧잎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6월 28일 거죠.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6월 28일 생성된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예. 진작에 제출한, 진작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동환 변호사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본이 결국은 없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인천연수고에서. 그 허겁지겁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한 거, 바로 그 사본 USB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 자, 10월 무렵에 제출한 겁니까? 재판부에. 분명히 하죠. 네. 2010년 10월 네. 무렵에 증거 보전을 할 때 같이 제출을 정확한 제출 일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일날 가져온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난 6월 28일 그 이전에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2010년 그리고, 10월 달에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기들이 사본이라 주장하는 그 내용 모습. 그 다음에, 예. 네. 네. 그 다음에, 분류기 노트북 내에, 지금 이거는 우리는 이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류기 노트북 내에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 이미지 복원을 하면 됩니다. 복원. 포렌식 왜 안 합니까? 포렌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도 가능하고요. 노트북도 가능하고요. 모든, 전자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복원하시면 됩니다. 복원하시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법원 직원에, 카메라 촬영을 했을 텐데 카메라 촬영한 SD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압수해야죠. 물론 그 촬영한 이후에 뭐 다른 지우고 다른 용도로 또 썼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압수해야죠. 뭐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일단 압수해야 되는 거죠. 예, 10시간 촬영한 그 직원의 카메라 SD 메모리 이 안에도 포렌식을 하면은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카메라 USB SD 메모리 아니고요. USB로 복사를 했을 겁니다. 뭐 증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USB에 넣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법원에 서버가 있어서 법원의 이제 정통 그 전체적인 전자 통합 문서 관리를 하는 그런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 서버에 사진 자료 다 올려놨을 겁니다. 그런 사진 다 있겠죠. 자, 그럼 그것도 지웠다? 지워도 괜찮습니다. 서버 포렌식도 있습니다. 서버 포렌식 하면 됩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 얼마 들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되는 거고요. 검찰 당장 고발과 함께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증거를 전체 압수를 해서 대조를 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어디까지는 배춧잎이 제대로 된 게 있는데 어디서부터는 배춧잎이 왜곡이 돼서 나온다. 그럼 어떤 시점부터 조작을 됐느냐. 그 시점에
여기서 그럼 조작을 가능할 만한 바꿔치기를 가능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찾아가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검찰이 이런 건 더 훨씬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저는 이렇게 배추잎 투표지가 위조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아마 밤잠 편하게 못 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대인님 조금 저 전문가 소개 좀 들려주시죠. 시청자 한 분께서 이 방송 듣고 또 원본을 바꿔치기 하면 어쩌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동환 변호사님이 찍은 사진기가 너무나 고해상이기 때문에 대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찍혀버리면 위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뭐 못할 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기록으로 딱 이렇게 사진에 남아버리면 그래서 이 사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진이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이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 사진도 아마 DSLR 아주 그 카메라 그 정도급이면 아주 해상도가 엄청 높은 카메라거든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DSLR 네. 같으면. 보통은 정상적. 그것도 천만 화소가 넘을 겁니다. 보통은 화소. 대부분 다 천만 화소가 넘기 때문에 그 사진에 찍혀버리면 이미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비교로 하기 시작하면 가짜를 만들면 그냥 들통이 나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찍힌 사진을 굳이 다시 도려내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안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시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DSLR로 찍은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최하 300만 원이 넘고요.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쓴 그 좋은 카메라가요. 500만 원짜리 되는 카메라로 지금 이 이미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지금 이따구로 지금 보여줍니까? 오늘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카메라로 이렇게 뭐죠? 진짜 홍동민 씨가 쓴 대법원 검정조서 보고 참 기가 차서, 야, 이게 난 그때부터 완전히 대법원에 대한 그런 기대라든 대법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이놈들은 사기꾼이구나.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게 정말 야, 어떻게 검정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구나. 그러니까 검정조서를 쓸 단계부터 이미 모든 거를 다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간 거죠. 조시원, 그 다음 또 우리가 논의할 게 있죠. 이 사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 예. 쭉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확대한 사진들인데요.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점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점들이 이제 보이는 게 잉크짓이라는 거죠. 아, 당당하게 그냥 잉크짓으로 대놓고 찍은 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요. 망점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그냥 보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대놓고 프린트는 망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프린트의 인쇄 상태가 확연하게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동한 그 변호사님이 카메라가 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놓고 그냥 그 프린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당당하게 나 프린트요. 이렇게 너희들이 인쇄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프린트다. 이렇게 자신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주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이제 선관위가 양심이 있어서 이게 밑에는 이제 그 딱 붙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거는 차마 이제 위조를 못 했는데 2mm 공간이 전혀 없다. 왼쪽 아래 하단 다 2mm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아래도 2mm가 없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도 2mm가 전혀 없네요. 아래도. 아래도 없습니다.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습니다. 왼쪽은 여기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네, 왼쪽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혀. 야무지게 만들었네. 좀 확대를 해봐. 네. 아주 뭐 저는 잘 만들었다고 이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얼룩덜룩한 거는 없다. 얼룩덜룩한 걸 만들기에 그 포토샵 직원이 좀 학원을 좀 몇 달 더 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나 봅니다만 아니면 얼룩덜룩한 거를 표현하면은 앱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영역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얼룩덜룩한 걸 표현하는 게 유리한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좀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룩덜룩한 게 나와버리면 앱손에서는 말이 안 되는 또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앱손에서 나왔다고 우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일인데요. 양쪽에 프린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몇 번 했던 내용들인데요. 앱손 프린터가 왜 양쪽 그리고 하단에 2mm가 안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은요, 영상인데 영상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영상 출처가 바로 선관위 교육 영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선관위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내용 캡처한 건데요. 뒤에 이렇게 롤 가이드가 있습니다. 롤 뭐라고 하죠? 이게 롤 급, 예. 급지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가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mm가 아니라 12mm, 뭐 최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용지도 뽑을 수 있는데 108mm까지. 아, 108mm.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위조했을 때는 108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08mm까지. 어쨌든 여기에 가이드에 이렇게 접착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이 아마도 이걸 이제 선관위가 처음 도입하면서 시험을 해봤던지 아니면 처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뭐 써봤던지 해서 써봤더니 이게 가이드가 벌려져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번 삐뚤삐뚤하게 나와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음부터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삐뚤한 게 나와버리면은 그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뒤에 종이가 우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프린터가 딱 정지해버립니다. 한 번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꼬여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에서 아, 삐뚤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백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런 데는 한 장 정도는 삐뚤어진 게 나올 수는 있다. 저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정도는 가능하다. 줄줄이 이어서 뒤에 것도 계속 삐뚤어진 상태로 나오는 건 불가능이고 프린터가 멈춰버립니다. 스탑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종이가 딱 들어간 그 길을 글루건으로 딱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삐뚤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그런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건 앱손 프린터 세팅하는 화면인데요. 이건 미디어님이 직접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좀 이것저것 복잡한데요. 제가 이걸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그 보시면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이게 인쇄 용지를 세팅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2mm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mm라는 부분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2mm가 아니라 이건 0mm로 하자. 0으로 고쳐보자. 그래서 근데 그 벽까지 딱 맞게 인쇄를 해보자라고 하고 싶어도 조절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조절 버튼. 여기 100은 조절 버튼이 있죠. 이걸 조정을 하면은 뭐 98도 되고 90도 되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뭐 108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래 위도 또 조절이 됩니다. 아래 위 누르는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위에 2mm, 좌측에 2mm, 오른쪽 2mm, 하단에 2mm, 인쇄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것까지 해봤습니다. 오냐, 선관위들이, 선관위에서 정말, 뭐 좀, 어떻게, 우리 선관위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표를 왼쪽으로 바짝 붙여봤거든요. 붙여서 아, 이대로만 잘만 나오면은 이제 붙은 게 나온다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인쇄가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선이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안 나오구나. 2mm가 인쇄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요. 앱손 프린터의 기본 구조 자체가 2mm가 출력이 안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네. 그 자세한 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 끝에까지 인쇄를 해버리면 종이가 이 헤드가 왔다가 들어서 구겨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프린터의 자세한 구조, 헤드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디어이님이 만들어서 테스트해 본 건데요. 이거는 저하고 미디어이님 같이 테스트한 거지만 요거는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진짜 변호사가 그 628 재검표 때 찍은 진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배춧잎 투표지 이외에도 인쇄임을 증명하는 심각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에 집중을 하면서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대법원을 믿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정하게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다라는 걸 외쳐주기를,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직접 했던지 동조했던지 협조했던지 이런다는 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건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하지만 대표님 투표지를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하고 고소할 겁니다. 고발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대법원의 관계자들 양심 선언하고 대법관들부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시원님 말씀 말씀 이제 마무리 됐습니까, 조시원님? 마무리는 제가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마무리 하시고. 빨리 좀 해야 될,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PPT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아니, 조슈아님, 앞으로 가시죠. 네, 내가 앞으로 한 말씀 좀 올려볼까요? 드리고. 네. 예, 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춧잎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극적인 것은 지금 이거거든요. 좌우 여백이 이렇게 다르게 잘린 부분처럼 인쇄소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재현이라든지 홍동영이라든지 그 다음 대법관 14명 그 다음 대법원장 김명수 씨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못 덮습니다. 이거 배춧잎을 위조하더라도 수백 수천 장들이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들 잘 하셔가지고 노후 어렵지 않게 자식들이 평생 동안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그렇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거든요. 조혜주가 싼 똥을 왜 그냥 똥바가지를 덮으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도 평탄하게 해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동영 씨 법원에 사무관 하시는 분 50대니까 가족들이 다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포토샵 가지고 이거는 중간에 이 좌우 여백을 확보할 겁니까? 이런 거 한 장만 나오더라도 이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앱선 출신이 아니고 인쇄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장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덮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살려고 그런 짓을 하냐 이야기죠. 다시 예 조슈아님 말씀해. 예, 저, 그 요거 미디어인, 조금만 말씀을 예. 드리면요. 예. 예. 지금 이 투표지를 자세히 보면 표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표가 어그러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 표가 이게 선이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직접 프린트하고 종이가 말려 들어갈 때 그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종이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고 강제로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종이가 안 들어가게끔 하면 이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저렇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손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뭔 이야기냐면 그렇게 외력을 가해야만 저렇게 저런 표가 나오는데 저게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온다. 그건 뭘 설명하느냐면 계속 누군가가 손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저렇게 그 스캔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위조를 만들 때 위조 인쇄폰을 만들 때 그 이미지가 저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똑같은 이미지를 아무런 문제의식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저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긋난 것들이 수십 장이나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렇게 이제 선과 정일령이면 이 선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은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인쇄기로 돌렸기 때문에 수없이 저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 예,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9월 1일 날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같이 갔거든요. 박지현 변호사가 법원의 증거 목록으로 들어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야 했던 게 뭐인 거 하니까, 지금 미대인님 말씀처럼 줄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 틀린 부분. 그거는 처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인쇄기를 돌렸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게 됐구만요. 지금 그뭐한만장 중에 한두 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용지에 손을 대거나 실수를 하면 저렇게 한장 정도가 한두 장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한뭐 100장씩 나오려면 계속 실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프린트할 때마다 용지를 붙잡거나 뭔가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그 외력을 계속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인쇄소 오히려 출신이란 거네요. 인쇄소 출신이다. 아, 그리고 그럼 여기도 오늘 명쾌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용지가 그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건 자를 때 인쇄소에서 자를 때 잘못 잘란 거죠. 잘못 잘라가지고 저렇게 폭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용지 폭이. 그런데 엡섬 프린트는 100mm입니다. 100mm 롤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인쇄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더라도 용지의 폭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사진을 보면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줄 간격이, 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 이랬나 했더만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려면은 인쇄기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인쇄기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프린트가 저희가 사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프린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배추입이 나올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가짜로 만든 그것도, 그 형상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지가 딱 116이다 이러면 이 용지가 116이 인쇄가 되고 나면 철커덩하고 인쇄하고 움직여.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서 다시 인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이렇게 쌓아놓고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장으로 이어져 있는 롤지기 때문에 중복 인쇄는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거기까지는 일단은 뭐 어떻게든 모면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프린트 인쇄소만을 피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디어A님, 제가 참 딱한 게, 뭐 이제 다급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게 까지면 다 그냥 날라가니까. 그런데 배춧잎 투표지만 인쇄소 출신이 아니고, 나온 게다 인쇄소 출신인데, 설령 저거를 배춧잎 투표지로가 장난쳐서 그냥 쏘겠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거는 쏘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딱하다는 거죠. 그 사람도 딱하고, 내 마음도 딱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가장일 건데 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생각 들고 조슈아님 지금 예 말씀하시죠. 대법원에 나와 있던 투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엡섬 프린트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가령 이제 색이 이제 줄이 바랜 거한장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잉크가 모자란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한장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이 빠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잉크를 갈아끼겠죠. 잉크가 다 돼버렸으니까. 자, 그 한두 장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장이 그냥, 뭐 20장 이상, 뭐 똑같은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엡섬 프린트를 모방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조란 것을 증거들을 더 남겨버렸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또 해결이 됐는데,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그 대법원 열람에서 얻은 이미지를 보니까 뭐가 많은 거 하니까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줄 주변에 붉은 점, 푸른 점들이 막 찍힌 게 많아요. 근데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많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억수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 똑같은 위치에서 고장이 나지 않죠. 그런데 이 그 대법원이 제출한 이렇게 그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투표지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고장을 내는 희한한 프린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고장 내는 프린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프린트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조슈아님 이제 결론 파트로 네. 한번 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빨리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잘 드리지만 이 PPT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제 건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검거물관을 허술하게 한 이 관련자들,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대법원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이걸 이제 바꿔치기 했을 리는 없고요. 협조자가 있다는 거죠. 협조자에 대한 이 바꿔치기란 협조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저와 뭐 저를 실질적으로 그 배준집 투수를 본 사람들 참고인 조사 얼마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땡땡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이름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사관 외에 유력한 이제 가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미상의 협력자 바꿔치기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법원이 삭제한 사진에 대해서 전체를 압수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SC 및 USB 혹은 대법원 서버가 있다면 서버에서도 찾아내든지 포렌식 하든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봉인 보관 장소에 아마 CCTV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복도 근처 이런 데 뭐 어떻게든 경로를 찾아가지고 의심스럽게 뭐 이걸 이제 들고 나오는 사람들 이걸 찾아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아마 대법원의 모든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설마 대법원의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CCTV가 뭐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도로에 깔려 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기 뭐 의사들 수술하는 데도 CCTV 다 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시급하게 대법원의 CCTV를 추가로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춘입 투표지 원본 이미지를 그래서 복구를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를 복구를 없을 것 같습니다. 성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사본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미지 사본하고 제가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6.28 재검표 때 스캔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네. 6.28 재검표 스캔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부 이걸 확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부터 조작했는지까지도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 언제까지는 조작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 조작을 했다. 여기까지 알아내가지고 지금 발표한 위조 배춘입과 대조 분석을 해서 관련자들 및 지시자 전원 구속 및 처벌해서 우리나라 이 대법원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그 정말 위신과 이 권위와 이 공정함의 상징인 대법원에 먹칠을 한 이 개쓰레기 같은 나쁜 범죄자들을 제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형벌로 처벌해야지만 대법원은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다른 모든 대법원의 모든 직원들, 다른 모든 대법관들에게 이것만이 대법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명예죠. 제가 무슨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아니 뭐 법이라는 게 뭐 상식에 네. 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미대위님 시간도 좀 늦고 했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대전에서 그 원전 수사를 할 때 신내림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신이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삭제를 했다. 파일 폴드체로 그냥 자료를 삭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이분들도 이렇게 검찰 앞에 불려가면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신 내린 게 뭐 또 한 번 더 또 그 원전 그분들한테 내렸던 신이 우리한테도 내렸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사진을 안 찍었으면 뭐 사진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찍어버려서 인생이 뭐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 이미 그것이 없는 사진이 없다면 이것은 뭐 검찰 앞에 불려가서 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확정이다. 범죄 이걸 만약에 지우고 이렇게 했다면 범죄 사실이 확정이니까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슈아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아니 뭐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다시 좀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배춧잎 투표지 외에도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지만 배춧잎 투표지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이 범죄 일부 그 관계자들 일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체가 아니지만 대법원과 선관위 그 일부 관계자들이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장시간 이렇게 배춧잎에 대한 그런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이제 대법원이 선관위와 공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배춧잎 투표지의 위조 범죄, 위조 사건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추적해온 걸 보면은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것이 수백 장, 수천 장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만 장, 수백만 장 있는 거죠. 최소한 300만 장 이상 정도를 조작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덮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장난을 치게 되면 그 장난이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고 단서를 제공하고 또 비난에 화살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양심 선언을 해야 되고 검찰은 조속한 시간 내에 그런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특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처럼 야당의 유력권 대통령 후보로 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너무 늦지 않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구국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보고 그 다음에 졸지에 벼락 출시를 한 이준석 씨는 이런 걸 보고 젊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늦게나마 아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번 건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다 매장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이 부정성을 밝히는 대열에 동참한 장기표 영원한 그런 제야 출신의 그런 장기표 후보에게도 또 그리고 특히 이 문제를 결사적으로 이제 배팅한 그런 황교안 후보가 아주 정직한 그런 대처 방법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렇게 뭐 격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고맙다는 그런 또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밤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을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